사람이야. 지금도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기쁨을 다시 찾아봐요. 다시 일어나는 거야. 들어오세요. 적재의 야간 작업실입니다. 어디에 있든 뭘 하든 그저 존재 자체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야장러분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그런 사람이고 싶은 저는 야간작업실의 호스트 적재고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도 뭔가 든든한 그런 기분인데요. 제 지원군들이 찾아온 그런 느낌이랄까요. 오늘 야간작업실을 찾아주신 저의 직장 선배님들이십니다. 우리 이진아씨, 권진아씨, 샘김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야작실에서. 그러니까요. 네? 한 분씩 좀 인사 좀 부탁드려요. 우리 이진아 씨부터.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아 안녕. 안녕하세요. 그리고 권진아 씨. 네, 안녕하세요. 가수 권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아 안녕. 안녕. 그리고 우리 샘 씨. 안녕하세요. 저는 샘 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쌤 안녕.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야작실에서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만나게 됐어요. 우리 권진아 씨랑 샘김 씨는 사실 놀러 온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이진아 씨가 처음이에요. 그죠? 아, 처음이세요? 네, 네. 처음이에요. 야간 작업실 처음이라. 네, 어때요? 지금 되게 어색하고 뭔가 네. 되게 바르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왜, 느낌? 왜요? 왜 바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토크쇼 느낌? 네, 약간 되게 딱 뭔가 규칙적이고 뭔가 바른 느낌이에요. 사실 지금 이 스튜디오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원래는 막 테이블도 있고 기억나죠? 네, 이 첫 게시라면서요. 오늘 그렇다 들었는데 게시한 지 좀 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소문이 다르게 게시한 좀 되긴 했는데 좀 깨끗하죠? 네, 게시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또 진아 씨는 편하게 계셔도 돼요. 근데 되게 편해요. 네. 쇼파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편하고 네, 갖고 싶네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또 금방 더 편해질 거예요. 네. 너무 바른 자세 안 있어도 돼요. 네,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음은 세 분 근황도 좀 여쭤볼게요. 다들 요즘 바쁘죠? 어때요? 우리 진아 씨, 권진아 씨. 네. 최근에 단독 콘서트도 했었고. 최근이라고 하기엔 조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난 것 같고. 네. 뭐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 요즘 되게 많이 놀고 네. 많이 쉬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네. 휴식을 좀 취하고 있구나. 네. 일단 뒤에. 올해까지는 조금만 네. 쉬려고요. 그래요. 우리 권진아 씨는 휴식을 취했고 우리 샘김 씨 예. 네. 뭐 했어요? 저요. 왜 이렇게 좋아요? 아니, 둘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이제, 땡규 씨 얼굴만 봐도 웃겨요. 아, 왜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똑같죠. 뭐, 그냥 계속. 똑같지요. 네. 똑같죠. 뭐, 스케줄 들어오면
가고. 아 근데 생규 씨가 최근 되게 바빴어요. 내가 알기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네. 바빴네요. 엄청 뭘 많이 하고 네. 사실 생규 씨랑 저랑 같은 작업실을 쓰는데 얼굴 마주칠 일이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항상 샘 씨가 바쁘고 네. 또 나도 다시 바빠졌다가 오랜만에 작업실 가면 또 샘이 바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막 뭐 없을 때는 작업실 거의 매일 나가서. 거기서 이제 게임이라도 하려고 게임이라도 네, 게임하러 네. 네, 갔는데 그때는 또 적재형이 또 바쁘니까 네. 못 맞아. 뵙고 오늘 이렇게 우리 일터에서 만나네요. 우리 이진아 씨는요? 저는 요즘에는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다들 바빠. 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앨범도 준비하고 어 앨범 준비 중이에요? 네. 오 그래요? 네. 오 기대가 해주세요.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이진아 씨는 또 권진아 씨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나는 근데 정말 이따가도 얘기를 할 테지 하겠지만 이진아 씨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인 친구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네, 되게 역시 가족이라 그런지 저희 가족만 저를 되게 웃겨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이게 가까이서 진아 씨를 보면 그 매력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네, 네, 보면은 맞아요. 아,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네, 이런 그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그렇죠. 메롱메롱. 아 이런 문자가 왔어요. 엔젤스님입니다. 저는 이장원님이 진행하시는 6시 5분 전에 안테나 캐롤을 발매하고 다 총출동했잖아요. 네. 이번 겨울엔 야간 작업실에서 모이나 기대했는데 역시 의리의 안테나. 근데 오늘 이 멤버는 어떻게 뽑힌 건지 궁금해요. 촌철살인들의 모임? 솔직히 그땐 대표님, 상무님, 부장님 다 계셔서 좀 불편했잖아요. 오늘은 우리 막내들끼리 편하게 한번 놀아봅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조합 무슨 조합인 것 같아요? 힙한 조합이죠. 아 힙한 조합이에요? 그렇죠. 우리 오, 그 네. 스케줄 되는 조합 시간 아니에요? 되는 사람 아니에요? 어? 오, 아니, 아니. 시간 되는 사람. 땡규 씨 한번 얘기. 네,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땡규 씨. 시간 되는 사람 같은데. 힙한 조합이에요? 힙한 조합. 네. 아니 상대적으로 대표님이랑 부장님은 또 누구시죠? 몰라. 부장님 제 정재영 오빠 아니에요? 아 부장님 재영 형이에요. 아. 부장님. 아 페퍼톤스. 아, 페퍼톤스가. 아 그래요. 어 아, 상대적으로 우리가 네. 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힙하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래요? 힙하세요, 승김 씨? 저 여기서 제일 힙하죠. 아 진짜 멋지다, 아니, 좋겠다. 뻔뻔한 거 좀 받아주세요. 아무도 안 받아주고 있어요. 너무 그래서 좀 외로워요. 네. 아유.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할까요? 샘 씨가 가장 힙해요. 힙하죠, 힙해요. 그렇죠. 좋아요. 아 그래서 자. 작년이었죠 우리 6시 5분 전 출연했던 기억나요? 그때 저랑 네. 적재 오빠랑 네. 저는 석철 오빠랑 같아요. 석철이 형, 재영이 형 계셨고 그쵸 대표님 계셨고 대표님 계셨고 그리고 이제 장원 오빠 이렇게 있었어요. 아 그랬나 총출동이 네. 아니었구나. 네네 네. 그때 또 스케줄 된 사람끼리 샘김 씨도 안 계셨나? 안 계셨었어요. 대충 이렇게 연말마다 돌려막기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아마 시간이 되는 맞아요. 시간이 사람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샘김 씨, 이진아 씨, 권진아 씨가 시간이 됐던 걸로. 네, 해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샘김 씨 말로는 힙한 사람들. 네, 좋아요. 뭐 저희가 최근에 캐롤을 발매를 했죠. 와~ 네. 네, 다음 겨울에도 여기서 만나. 안테나에서 발매 두 번째 캐롤이었는데 또 권진아 씨가 작사에 참여를 했죠. 네. 네. 대표로 곡 소개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곡 소개. 네. 일단 안테나 단체 캐롤이고요. 제가 전 작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가사가 네. 나의 기쁨을 위한 너의 행운을 빌어 라는 가사인데 그러니까 뭔가 정말 나의 기쁨을 나의 행복을 위한 너의 안녕을 빌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가사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동환 씨가 이 곡을 작곡을 하셨는데 원래 R&B를 쓰려고 만든 곡인데 이제
이제 안테나 식구들이 한 명씩 들어오니까 이게 점점 이게 짬뽕이 되면서 이제 그냥 좋은 멋진 곡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 캐롤을 위해서 쓴 노래는 아니었다. 아니에요. 캐롤 위해서 네. 썼죠. 아, 캐롤 위해서 쓴 네. 거예요? R&B 캐롤. R&B 캐롤을 쓰려고 캐롤. 했는데 아~ 이제 R&B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 데모를 네. 들어보시면 그, 네네네. 맞죠, 맞죠. 와, 이 데모가 차이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가이드가 데모, 되게 좋았죠? 가이드가 되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네. 누군가가 이렇게 맞아요. 불러놨는데 이게 그 희열이 형님도 한번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말씀하셨는데 가이드 들을 때는 되게 어렵게 들렸는데 아.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아. 노래 부르니까 되게 쉽게 들리더라 아,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가이드 한 분 누군지는 아세요, 진아 씨? 서동환 씨 친구. 아 친구분 노래하는 그냥 네, 네. 그런 분. 아 그래서 좀 뭐랄까 작년 캐롤과는 또 다른 분위기에 맞아요. 네, 약간 좀 차분하고 진지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맞아요. 좋았어요. 네, 네 좋았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따뜻하고 네,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또 이런 문자가 와 있어요. 다음 겨울에도 작업 야작실에서 만나니 안테나 캐롤 뮤비를 보다가 궁금해진 건데 다 같이 모여 샴페인 터트릴 때 같이 먹던 그 민트 초코색 수프 있잖아요. 아~ 맛은 아~ 어땠나요? 돈모지 맛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색이었는데 어떤 아~ 맛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비하인드 있다면 오늘 다 털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뮤비가 또 재밌었어요. 맞아요. 뮤비 진짜 잘했잖아요. 뮤비 찍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 그 초록색 맞아요. 민트색 그 수프 그 수프가 나는 먹을 수 있는지도 몰랐는데 먹을 수 있는 거긴 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오뚜기 수프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아, 진짜? 이제 그 색소만 넣은 건데 네. 아 근데 아직도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맛이 또 올라와. 맞아. 아. 그게 색깔이 제일 네. 중요하더라고요. 네. 아 색깔 네. 너무 중요해 진짜. 맞아 맞아. 정말 이게 그 색깔을 먼저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에. 식어서 이게 이렇게 꾸덕해졌는데 와 근데 생각보다 맛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조금 맛있었어요. 아니, 생각보다는 그랬죠. 사실은 정말 맛있는 수프고 맞아요.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색소만 이렇게 해서 만든 걸 나중에 알았잖아요. 저는 이게 전부 다 가짜 음식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왜냐면은 그 수프 만드는 씬은 따로 다른 멤버들이 계셨고 저는 이제 거기 참여 안 했으니까 아예 먹는 건지 몰라서 근데 또 그 컨셉 자체가 열심히 만든 맛없는 수프를 그쵸, 그래도 맞아, 맞아. 그들을 위해서 맛있게 먹는 그런 네. 느낌이었잖아요. 네. 정말 딱 표정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맛이 그 다이어트 할 때 왜 그 파란색 음식 사진 보라고 식욕 하잖아요. 식욕 억제 사진.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했던 완전. 그런 완전. 기억도 나고. 근데 제 옆에 있는 장원님이랑 서동원님은 네.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는 그래요? 뭐 먹을만 생각보다 먹을만하네 이런 느낌으로 먹었었어요. 아, 그리고 맞아. 또 생각나는 게 네. 그 이제 먹는 촬영을. 재석이 형님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처음에 재석이 형님이 엄청 깊게 파서 맛있게 맞아. 드시니까 네, 맞아요. 나도 정말 열심히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먹었구나. 엄청 많이 드셨어요. 아, 자, 잘 봐. 보셨어요. 네, 그래서 아, 정말 프로는 다르구나. 맞아, 나도 맞아. 열심히 먹어야겠다. 근데 한 입 딱 넣는 순간 잘못됐다. 뱉었어 다. 아. 진짜 이렇고 아 또 재밌는 일 되게 많았는데 그날 재밌는 일 네. 재밌는 일이 되게 많았는데 그 이제 우리 초반에 저랑 우리 샘김 씨랑 진아 씨랑 선물 왕창 들고 맞아요, 들어가는 씬 맞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맞아요 그때 네. 이제 이진아 씨가 그 하얀색 유령 분장하고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 진짜 놀래키니까 진짜 놀라는 거예요 제가. 완전 그래서 저 때렸잖아요. 맞아요 막 싸움했잖아요.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거 기억나요? 그 뭐지? 우리가 이제 놀라고서 깜짝 놀랐어. 진해 씨가 막 놀래켜가지고 아이고 깜짝 놀라고 막 서로 이제 웃어야 되는 그런 야, 감독님이 자 웃으세요 하고 했는데 네. 이진아 씨가 뭐라고 그랬더라? 되게 웃긴 말을 해가지고 치킨 먹고 싶지? 치킨 먹고 싶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는 얘기들을 가끔씩 진아 씨가 하는데 그런 게 그 현장에서
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또 얼마 전에 I'm Live라고 저희 맞아요. 셋이 네. 했는데 이제 사진 포즈를 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제 뭐 하지? 하는데 갑자기 무한 도전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무한 도전할 거도 아니고 갑자기 그러면? 혼자서 무한 도전. 아 그랬어? 근데 그게 너무 이 상황에서 생각이 날 법하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 아... 무한도전 하고 왔죠. 네. 네. 그래서 아 정말 진아가 정말 너무 너무 웃겨요. 네. 아유, 고마워요. 제가 웃겨서 신기하네요. 저는 그렇게 웃긴 사람이 아닌데 아, 너무 재밌어. 웃겨 해주셔서. 우리 쌤김 씨는 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뮤비 찍을 때?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지금까지 얘기한 게 네. 아니요 아니요 저 쌤 오늘 눈이 왜 이렇게 촉촉해요? 어. 슬픈 일 있는 거 아니죠? 눈이 되게 촉촉해. 아, 여기 아, 오늘 좀 촉촉하네. 촉촉해요. 아, 여기 여기가 좀 촉촉하네요. 아, 저는 쌤이 네. 입은 반짝반짝 스웨터도 되게 네. 기억나는데 스웨터? 어떤 네. 거? 스웨터 되게 완전 크리스마스 같은 스웨터 아, 거였잖아요. 맞다 맞다. 제 그 스웨터에 네. 그 종 같은 게 네. 달려 있어서 맞아, 맞아, 하루, 맞아. 하루 네. 종일 걸어 다니는데 찡글찡글찡글. 아 진짜? 아 나 몰랐다. 그래서 딱 와. 저는 늦게 조금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아, 와 뮤비 찍는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쌤이 어 누나 안녕 이랬는데 딱 크리스마스 그 스웨터 입고 종 달린 거 입고 오. 있었는데 너무 오, 관찰력. 와 재밌었어요 오. 그때 와 관찰력. 크리스마스구나 어. 이런 느낌? 어? 그래요. 누가 어떤 옷 입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야 그랬구나. 수원 씨 스웨터는 막 불빛도 났잖아요. 기억나세요? 아 맞다 맞다. 아, 그랬죠 그랬죠. 네. 진짜? 네, 불도 네. 켜지는 스웨터였는데. 어, 저는 제 반지에 집중하느라. 맞아요, 오빠 네. 반지도 불빛 나는 반지. 어, 그랬구나. 어, 진아 씨의 관찰력 대단합니다. 그 요리하는 네. 장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네. 아, 나는 그걸 못 봐가지고. 아, 네. 저도. 그랬어요. 뮤비 네. 보셨어요? 뮤비 봤죠. 아. 네, 그 촬영하는 때는 전 네. 없었으니까. 맞아, 맞아. 그랬어요. 아, 자 이제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듣기 전에 저희가 어허. 일단. 뭐 뭔가 캐롤을 뭔가를 준비를 또 했나 봐요, 그죠? 오호 진아 씨? 아 피아노로 연주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그럼 같이 한번 우리 음원 홍보하러 온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같이 음원 나온 지는 좀 되긴 했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어, 그렇죠. 네. 가사 좀 꼭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음으로? 아 소리가 이걸 껴야 되는구나. 진아 씨 안 끼고 있었구나. 네. 불러볼까요? 네, 어서 Merry Christmas 두 손을 모아 잠을 바라봤지 수많은 절열들을 Merry Merry Christmas 너의 입가에 노래 벌써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기억을 하나도 못 하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네네네. 자, 진짜. 이제 우리 음원으로 들어볼까요? 그래요. 아, 좋은 좋네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저희에게 궁금한 것들은 계속해서 #7117로 야간 작업실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돼요. 정보 이용료 한 통에 1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테나 캐롤 다음 겨울에도 여기서 만나 노래 들을게요. 보니 하긴 없이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지난 겨울 말로 돌아간다면 조금 서툴렀대도 괜찮다 말은 줄걸 애꿎은 농담만 던지네 오늘만큼은 온전한 진심을 제 야간 작업실. 쌤규 씨. 네. 그거 한번 다시 해주면 안 돼요? 어떤 거? 어떤 거? 아까 했던 거. 개초 타임이야.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두 눈을 모아. 아니 가사가 자꾸 헷갈리신다고. 가사가 헷갈려요. 가사를 담아 두 눈을 네. 모아 두 손을 모으든지 두 눈을 감던지 해야 되는데 두 눈을 모아. 아 진짜 너무 재밌어. 네 이렇게 다음 겨울에도 여기서 만나 노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안의 화제죠. 우당탕탕 안테나 출연 중이잖아요. 네. 네. 소개를 보면요. 안테나 아티스트 반전 매력 도전기. 언제나 대중들에게 나만 알고 싶은 가수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아주는 가수가 되기 위한 고군분투 웹 예능이라고 써 있대요. 아. 어때요? 우당탕탕 안테나. 쌤김 씨. 네. 어때요? 어때요? 우당탕탕. 우리 이제 촬영은 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어땠어요? 뭐 촬영하면서요? 네, 촬영하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도 있고 이제 또 새로운 걸 막 네. 끊임없이 도전을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거 봤어요. 운동하는 거 맞아. 봤어요. 김계란 씨랑 네. 이렇게 다리 떨면서 진짜 아 그거 너무 웃겼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나는 진짜 생김 씨 생각나는 것 중에 그 Everything is Okay 공연 때 장원 형이 메이크업을 부르셨을 때 내가 생기 씨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 와, 적재 오빠가 찍으신 네. 거예요? 아, 생기 씨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그게 너무 네. 너무 웃겨. 네. 그때 네. 저 이제 리허설 하는 거 보고 리허설 하실 때 네. 처음 본 거거든요. 아, 봤어요 리허설 할 때? 리허설 할 때 처음 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일단 길을 막았어요. 이따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따 봐야 되겠다 하고 아껴뒀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본방 때 네.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냥 그대로 제가 솔직하게 느끼는 감정 네. 포커페이스 없이 다 이렇게 솔직하게 봤는데 네. 그런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옆에서 이 쌤의 그 표정을 실제로 보면서 리얼타임으로 보면서 정말 쌤이 예능 천재다라고 느낀 게 나 같으면 진짜 너무 웃기잖아요. 맞아, 장원 형 정말 재밌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 쌤은 이런 감정을 이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그게 저거 완전 무표정으로 계속 있는 거. 아니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짓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마침 내 손에 그 핸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가까이서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와 정말 나는 우당탕탕 중에 레전드인 것 같아요. 그때가 네. 아, 그 댓글들 몇 개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니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어땠어요? 아, 너무 웃긴 거예요. 막 네. 주기적으로 이뤄야 하시는 이유가 있나. 이장원님이요. 장원형한테 주기적으로 이래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유가 있냐. 아무튼 나는 진짜 너무 재밌었고 우리 또 권진아 씨는 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저요?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슈퍼 세 가수 모아니 가요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전 준비할 안테나 때. 총 아티스트가 다 나왔잖아요. 이제 유누님까지 나오셨으니까. 아, 그랬죠. 처음으로 이제 유누님 나오셨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적재 오빠 정말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근데 마침 보니까 우리 같은 팀이 우리 게으름뱅이들 여기 셋이 있네. 그렇죠. 권진아 씨만 다른 팀이네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정말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그 네. 저희 적재 오빠의 머리 그 스타일 네. 스타일링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네. 여기 뭐 슬쩍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스타일링이었고요. 네. 네. 누구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고 혼자 그러니까 끝냈다. 원해서 네. 혼자 같은 원해서. 샵이어가지고 이렇게 네. 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네. 청순해가지고. 약간 지금 진아 씨 이진아 씨의 헤어스타일과 살짝 닮아있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느낌인데 네. 더 길게 이렇게 사실은 가발을 사실은 딱 지금 진아 씨 같은 이진아 씨 같은 느낌을 하고 싶었는데 아 그래요? 가발이 없어서 급하게 이걸 공사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 와중에 뭐 머리 길이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 좀만 더 짧았으면 좋겠는데 맞아. 아 살짝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어깨쯤에서 이렇게 딱 끝났으면 좋겠고 조금 더 컬이 있으면 좋겠고 사실 앞머리도 없었으면 좋겠고 아 너무 구체적인 게 너무 킹 같잖아요. 귀에다가 걸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 이게 가발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네. 갑자기 당황했어요. 네. 같은 팀이어서 컨셉도 같이 정했는데 분명 보헤미안 컨셉으로 멋있게 하자 했는데 갑자기 가발을 끼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그 촬영 전날 왜 그 네. 옷을 입는 걸 봤잖아요. 맞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피팅을 했죠. 근데 쌤김 씨랑 진아 씨 이렇게 피팅하는 거 보니까 아 이렇게 막 서브 모자 같은 것도 쓰고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나도 그러면은 나도 꿈꿔오던 나만의 보헤미안 스타일을 한번 선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게 전날 막 그 가발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런 보헤미안을 꿈꿨어요? 아, 그럼요. 완전 진짜 서양 웨스턴 그 보헤미안을 내가 찐 보헤미안 그 비틀즈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네, 뭔지 알죠? 알죠, 그치? 알죠. 아, 아무튼 그랬고 아 진아 씨는 이제 슈퍼 세 가수 우리 이진아 씨는 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저요. 저는 적재 오빠랑 카레이싱 했던 거가 기억 남죠. 아, 그거 진짜 재밌어 보였는데. 진짜 재밌어. 그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제가 운전을 한 2, 3년 동안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엑셀을 10초 동안 끝까지 밟았던 와, 기억이. 그러니까 저는 뭐 워낙 레이싱 이런 것도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하는데 이진아 씨가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겁도 생각보다 없고. 맞아요. 제가 겁이 있는데 네. 없어요. 그러니까 진언니가 운전하는 차를 저는 많이 타봤는데 아 그래요? 의외로 약간
과감해요. 과감해, 맞아. 이런 것도 팍팍팍 이렇게 느낌. 그렇더라고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레이싱 봤어요, 생기 씨? 레이싱 봤어요. 네. 네. 아 왠지 샘김 씨도 되게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 면허 딸 때 그러면 셋이서 넷이서 갑시다. 아 좋아요. 아 우리 샘 아직 면허 없구나. 아직 없습니다. 진아랑 그래요? 아 진아 씨 없어요? 아 정말. 이제 조만간 한번 그러니까 해봅시다. 네. 네 좋습니다. 아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저는 진짜 레이싱도 너무 재밌었고. 네. 슈퍼 새 가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슈퍼 아니 저는 사실 우당탕탕하면서 약간 그 몇 달 사이에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다 내 개인적으로 아 적재의 발전 많이 어떤, 배웠다 어떤 발전 우리 생김 씨한테도 많이 배우고 두 제나 씨한테도 많이 배우고 또 아 야, 확실히 선배님들이잖아요. 이 안테나를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잖아요. 아, 러브송이요? 나는 처음에 그 시무식 할 때부터 약간 좀 나 혼자 너무 겉돌고 있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누구보다 잘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야. 이게 정말 진지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웃겨야 되는 건지 근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뭐 얼마나 재밌을까 근데 이제 로고송 하면서 대충 파악이 되더라고요. 맞아. 분명히 제작진분들이 엄청 분명히 열심히 하라고. 그 위에 우리 회의하는 데 있잖아요. 제가 내려가서 위에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막 그 카메라도 설치돼 있고 카메라도 설치돼 있고 로고송을 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을 찍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정말 다들 엄청 열심히 한다는 거.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근데 나만 바보 돼가지고 아니요 오빠만 바보가 아니라 저도예요. 진아 씨는 그래도 진아 씨는 우승이라도 했잖아요. 맞아, 전 우승이라도 하긴 했죠. 계속해서 로고송이 나오더라고요. 우당탕탕 보니까 아 맞아요 뿌듯했어요. 네. 나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근데 그 우승 상품이 뭐였죠? 상품이 근데 저는 사실 왜 열심히 했냐면 네네네. 제가 인터뷰할 때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상품으로. 물어보셨어요. 갑자기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우승 상품 100만 원이었어요? 네. 아니 그 우승 상품이라고는 안 했고 어떤 걸 갖고 싶냐고 요즘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뭐가 있지 하다가 공기청정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다 그렇죠. 그래서 아 로고송을 잘 만들어서 1등하면 공기청정기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공기청정기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고 진아 씨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냥 예상했던 게 특이해. 그래서 진짜 특이해. 와 진짜 근데 또 상품이 왔는데 딱 공기청정기 크기의 상자였어요. 상자가 네 그래서 우와 나 기대 안 하는 척하면서 뭐지 막 뭔지 아는데 뭐지 했는데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정말로 뭐였어요? 희열쌤 기념 컵 희열쌤 담요 희열쌤 마스크 학원 마스크 다 희열쌤으로 된 그런 기념품을 제작을 유희열 쿠션 마이크 그래서 와 좋았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그 에피소드가 편집돼서 나오는 걸 보고 아 대충 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알았죠. 아 이게 제작진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우리 쌤처럼 청소기를 녹음한다던가 건지의 로고송 우리 권진아 씨처럼 대충 한다던가 너무 좋아요. 와 나 진짜 그거 보고 정말 정말 소름이 돋아가지고 저도 나 그거 한번 해주면 안 돼? 뭐야 아 그 진짜 해줄 수 있어요? 진아 씨 로고송 로고송 와 정말 저도 이거 보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진아 씨도? 네. 우당탕탕 우당탕탕 안테나 너무 좋아요. 정말 우리 이상순 형님하고 맞아, 윤상 맞아. 형님 정말 너무 심사 너무 재밌게 주셨잖아요. 맞아요. 이거예요? 상순님이 진짜 웃겼어요. 완전. 와, 저는 그렇게 상순 형님께서
독설의 대가신지 몰랐어요. 정말. 저도 몰랐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 두 분이 안 계셨더라면은 이렇게 웃길 수 그러니까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아 우당탕탕이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또 우당탕탕 또 얘기를 또 해보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들을 나눌 건데 컨셉이 있대요. 옹기종기 야간 작업실. 오. 그냥 우리 계속 하던 대로 옹기종기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당탕탕 아니고 옹기종기 아, 네 모여서 얘기 나누는 그런 우리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네. 자 저희 앞으로 이제 온 문자들을 좀 볼게요. 개그의 진심님 이제 노래에 대한 지적은 참아도 안 웃긴다는 말은 못 참는다는 안테나인들 우리 엔젤스도 그런가요? 제발 윗사람들한테 물들지 마요. 어때요? 난 모르겠다. 어때요? 우리 권진아 씨가 또 잘 알 것 같아요. 저요? 네. 아니 이제 뭔가 이제 어떤 멘트를 하거나 뭔가를 준비해야 되거나 이러면은 네. 뭔가 뭐 아 이건 안 웃길 것 같아 이런 속 이런 생각을 아~ 속으로 아~, 아 이건 안 웃길 것 같아 아, 저게 웃기겠다 이렇게 제가 뭔가 아~ 고를 때도 그렇게 하고 네. 아니 저도 점점 아, 분들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샘 씨는 어때요? 아, 아니, 저도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음악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노래 지적, 개그 지적 둘 중에 뭐가 더 기분 나쁜가요? 개그 지적. 아 그게 더 기분이 아, 나빠요? 진짜로? 그 약간 자존심 상해. 근데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음악적으로 맞아. 지적을 받으면 그래도 이렇게 아 네 와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연습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개그 지적 받으면 네가 뭔데? 약간 아, 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웃기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이진아 웃기다. 이진아 웃기다라고 그러면 네. 왜 기분이 좋지? 이런 느낌. 나도 근데 너무 느끼는 게 그렇죠. 나 그 슈퍼세 가수 예고편 나가고서 네. 적재 그 가발 그거 막 댓글이 달리는데 네. 너무 희열이 어머, 오는 다 거예요. 웃기다고 크크크 엄청 달렸잖아요. 됐다. 어머. 야,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이게 아무도 시키진 않잖아요. 솔직히 이게 맞아요. 누가 막 시키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나도 내가 더 웃길 거야. 웃기지 못한 그 한에 약간 목매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 노래 잘했다라는 말보다 더 기분 좋은 것 같아. 웃기다. 오늘 좀 터졌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안테나에 소속돼 있는 우리 아티스트 분들 보면 진짜 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각자 개그 코드도 조금씩 다르고 맞아요. 조금씩 다 이상해요. 네. 그리고 그죠? 맞아. 정상인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맞습니다, 재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막 물들고 안 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다 이상해. 네. 애초에 그 안에 있는 그 이상함을 끄집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들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사연 보내주신 우리 개그의 진심님한테는요. 스타벅스에서 텀블러 보내드리고 다음은 권진아 씨가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너 나와 님이 윤우 님이 대표님과 맞짱 뜰 수 있는 게 안테나의 최대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분이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애사심 가득 담아 회사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우리 회사 가장 큰 장점. 나는 진짜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유재석. 우리 윤재성 있다? 맞아 윤우님 있어. 우리 윤우님 있다? 아니 뮤직비디오 찍는데 재석이 형님이 앞에 계신데 이게 꿈인가? 진짜 신기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슈퍼세 가서 하실 때도 그 내가 보던 그 유재석의 진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나도 참가자인데 계속 이렇게 구경하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그런 거. 프로는 프로다. 진짜 신기했어. 또 어때요? 우리 회사 자랑? 회사가 또 최근에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되게 예쁜 거실도 생기고 맞아요. 예쁜 라운지도 있고 라운지도 생기고
냉장고에 제로 콜라가 한가득 있더라고요. 네. 그 장점이에요. 그리고 되게 좋은 피아노가 딱 있어서 맞아, 피아노도 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실이나 뭐 이런 게 강남 근처에 있다가 시간이 뜨면 회사 갈까? 아 맞아. 소파에 좀 앉아 있을까? 맞아. 아지트 맞아요. 예. 아지트 같은 느낌이 진짜 들어요. 맞아요. 어때요, 우리 쌤은? 회사 장점. 아 회사 장점 자유롭다. 자유로워. 그런, 맞아. 진짜 자유로워요. 맞아요. 맞아요. 장점. 방치에 가까운. 방치에 가까운. 우리 이진아 씨는요? 장점. 회사에 요즘 진짜 간식이 많아요. 어 그래요? 사무실 그래요? 사무실만 가도 네. 커피도 되게 좋은 맛있는 커피도 맞아요. 많고. 어 진짜? 그리고 이렇게 과자거리도 많고. 그렇 냉장고에 열면 야 아이스크림도 많던데. 어? 왜 나는 한 번도 못 봤죠? 2층 사무실에. 아 2층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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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니, 맨날 지하에만 있어가지고. 지하에는 좀 없더라고요. 제로콜라만 있고. 제로콜라 맞아. 제로콜라는 봤는데 아 2층을 가야 되는구나. 2층에 많이 있더라고. 아,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너 나와 님한테는 진아 씨가 네 선물 보내드릴래요? 네. 자 선물이 아마 그 사이에 또 많이 생겼어요. 오 옆으로 넘기면서 있고. 맞아. 네. 오 제가 먹고 싶은 걸로 그러면. 아 근데 형. 저도 예전에 네. 바나나 우유 같은 거 네. 이런 거 뭐 받은 적 있는데 네. 그거 언제 와요? 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아, 야간 작업실에서요? 오. 아 그래요? 주소 입력을 잘못했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제가 직접 네. 해야 되는 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잘 그거 안. 우리 제작진이 다시 체크해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네. 바나나 우유. 아 바나나 우유 안 갔구나. 우리 쌤이 바나나 우유 받았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아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나도 기억이 안 나. 그때 되게 바나나 우유 타령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선물로 쌤 씨가 탔어요. 그죠? 네 맞아요. 뭐 하여튼 뭐 대충 그런 건데 정했어요? 언제 다시? 네 저는 허니 오리 교촌 치킨 허리 오니지 허니 오리 오니지를 오리지널 허니콤보 네 발음 어떻게요 진아 씨 뭐라고요 교촌 오리지널 네 그래요 어디 뭐 정신 차려 허니 오리지널 네 자, 뭐라고요? 허니 네. 아니 허니 오리지널 네. 홍규치즈 이거 좋습니다. 네. 우리 이진아 씨, 네. 뺏지마요님 사연 하나 읽어주시죠. 고진아 씨는 잠깐 뺏지마요님 일단 적스트 미안요. 네. 진아님이 부른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너무 좋았는데요. 아, 너무 좋았죠. 오 감사합니다. 안테나에 명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이 노래 진짜 뺏고 싶다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아니면 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도 좋습니다. 아. 본격 니곡내곡 시전 갑시다 이렇게 야.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많죠. 뺏고 싶은 노래 참 많은데 뺏고 싶은 어떤 거 있으세요? 네. 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 Everything is okay 때 진아 씨가 부른 별 보러 가자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해요. 아 진짜 정말. 맞아요.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저도 부르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진아 씨의 또 목소리의 힘은 듣는 사람을 또 기분 좋게 하는 네.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 너무 좋았고 명곡이라서 우리 또 각자 그런 거 생각해 본 거 있어요? 이 노래 탐난다. 탐난다. 아 우리 타 아티스트 네 쌤 씨 적재 네. 사랑한대. 아 그래요? 아 쌤씨 근데 우리 쌤 진짜 사랑한대 좋다는 얘기를 정말 자주 해요. 몇 년째 네. 아, 그 노래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한 소절 한 소절 부탁해도 돼요? 맞아요. 바로 된다 또 쌤. 우와. 그대 나의 손을 잡고 같이 길을 걸으면 날 사랑한대
야. 아, 이 노래 너무 아 너무 고맙다. 진짜. 정말 좋다, 좋다. 그렇고 권진아 씨는 어때요? 어, 저 세 분 다 한 분씩 다 있는데. 어, 그래요? 일단 저는 네. 샘김 씨 노래 중에는 Sun and Moon. 아, Sun and Moon. 오, 잘 어울린다. 잘할 것 같아. Sun and Moon. 네. 그리고 이진아 씨는 밤과 별의 노래. 맞아요. 진아가 좋아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적재 오빠는 나란 놈. 나란 놈. 나란 놈 저도 좋아요. 의외인데? 그래요? 되게 좋아요. 어, 그래요? 그거랑 우연을 믿어요. 너무 좋아. 아, 우연을 아~ 믿어요? 어. 나란 놈 너무 멋있어요.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쌤김 씨 노래는 진짜 뵙고 싶은 노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여름밤. 잘 어울린다. 정말 좋고 그리고 When You Fall도 정말 정말 아, 좋아하고 그 노래. 맞아 그 노래 네. 너무 좋아요. 정말 좋고 우리 이진아 씨 노래 중에서는 시간아 천천히, 천천히? 네. 그 노래 너무 좋아요. 맞아요. 어, 벌써 이 노래가 나온 지 꽤 됐잖아요. 네 맞아요. 오래됐죠. 너무 정말 좋고 권진아 씨 노래도 진짜 많은데 아 그 제가 작업했던 노래 중에 아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나의 모양? 아 나의 모양도 너무 좋죠. 운이 나의 좋았지? 모양도 너무 운이 좋았지 너무 좋고 운이 좋았지 너무 좋고 운이 좋았지도 좋고 아 근데 나의 모양이 언젠가 한번 커버를 정말요? 해보고 싶은 노래긴 한데 진아 씨 노래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요. 맞아. 진짜 어려워. 이게 엄두가 안 나요. 저도요. 진아도요? 어. 이게 음역폭도 너무 넓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웬만큼 노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네. 아 너무 좋은 노래들 진짜 많죠. 맞아요. 네. 뺏기 대회. 뺏기 대회. 한번 우리 언젠가 해봐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다. 안테나에 있는 가수들 노래는 그 사람이 아니면 좀 소화하기 어려운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Everything is Okay 그때 할 때도 한 곡씩 각자 다음 맞아요. 주자의 노래를 했는데 맞아. 페퍼턴스 노래를 저는 이제 다음 주자가 페퍼턴스 형들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노래만 듣기만 하다가 처음 해보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재평이 되게... 형이 노래를 되게 쉽게 쉽게 하시잖아요. 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디테일이 또 되게 디테일이 있어요. 있잖아요. 생각보다 네. 노트가 높지 않아요? 되게 높고 네. 그리고 인터벌도 되게 막 옮겨다니는 것도 심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재평 네. 오빠가 노래를 진짜 잘하시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듣기에는 참 편하고 맞아요, 좋은데 맞아요. 실제로 불러보니까 어렵더라. 맞아요. 맞아요. 소화하기 힘들더라. 그런 맞아.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진아 씨가 그러면은 뺏지마요님한테 네. 선물 하나 보내주시죠. 네, 저희 네. 뺏지마요님께는 블랙 앵거스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피자 이거 보내드려도 되나요? 아, 좀 그럼요. 비싼데 이거. 아 그럼요, 그럼요. 이게 되게 비싸네요. 네. 저도 이게 토핑만 보고 골랐는데. 어,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그거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와, 지금까지 선물 보내고 축하드립니다는 처음 들어. 진아 너무 엉뚱하고 재밌어. 아. 축하드려요. 아, 진짜 엉뚱해. 아, 너무 재밌어요. 다음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겨울님. 오늘 제 겨울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다 나왔네요. 진짜 보기만 해도 따뜻하다. 네 분은 내 노래 중에 겨울과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네 분의 겨울을 책임지고 있는 노래는 뭔지도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각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이진아 씨 어때요? 아 겨울을 책임지고 있는 노래인데 제 네. 노래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아 씨 노래 중에서 겨울과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그리고 나의 겨울을 책임져주는 노래 아, 두 가지 하면 되겠다. 네, 저는 일단 그
엘라 피츠 제럴드를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 재즈 보컬이신데 옛날 재즈 보컬인데 그분의 음악을 들으면 정말 캐롤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저의 겨울을 책임져주고 계시고 있어요. 또 겨울과 재즈는 또 참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요. 막 그 옛날 사운드가 정말 좋고 그리고 제 노래 중에는 사실 이거는 제대로 된 저의 개인 앨범에는 안 실렸지만 그 K-POP 스타에서 한번 공개한 겨울 부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노래를 저는 좋아합니다. 요즘에 또 진아 씨 재즈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연습을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다고 제가요? 하루에 10시간씩? 아니, 그 아니에요. 야, 대박이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어때요? 잘 돼가고 있어요? 잘 안 돼가고 있어요. 요즘 계속 고민이 많아요. 근데 뭔가 계속 재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항상 진아 씨랑 얘기하다 보면 한 번씩 재즈 얘기를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재즈를 정말 좋아하는데 항상 잘 안 되더라고요. 아, 또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진아 씨, 권진아 씨는 어때요? 저는 제 노래 중에는 제 노래. 제 노래 중에는 아 진아 언니가 이런 식으로 약간 말 실수하는 거 잡는 거를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서 혼자 있어요. 엄청 빵 터지고 꿈에서 자기 막 저한테 같이 살 때 갑자기 아침에 자고 있는데 막 달려와요 저한테. 그래서 막 저를 치면서 막 웃어요. 그래서 아 뭔데 이랬는데 이제 꿈에서 누가 말 실수를 했는데 그게 너무 웃겼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게 웃기다고 아, 막 진짜? 와가지고 막 빵 터져서 아무튼간에 겨울을 책임지는 제 노래 중에는 이번 겨울이라는 노래인데 좋죠. 근데 저는 아직은 뭔가 제대로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겨울을 책임지고 있는 노래는 그 완전 그 뭐지 오리지널 그 Christmas time is here happiness and cheer 그 스누피 뭐지? 스누피 안에 있는 그 삽입곡 같은 건데 아무튼 그 Christmas time is here 그 노래를 글램밀 캐롤 그 노래 꼭 들어요. 레이첸디오 그렇구나. 자 우리 권진아 씨는 그렇고 쌤김 씨 저는 이제 제 노래 중에는 When You Fall When You Fall가 이제 겨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썼고 딱 겨울에 나왔죠. 네. 네. 그때도 한참 선음 작업했을 맞아요. 때 형하고도 이렇게 했고 참 좋아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저는 일단 그 마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그거 들을 때 아 이제 이제 크리스마스가 왔다. 맞아요. 이 12월이 왔다. 그런 느낌도 들고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노래는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참 좋죠. 어느 버전 제일 좋아해요? 저 샘 스미스 버전. 마이클 부블레 이렇게 좋아요. 참 좋습니다. 또 이맘때쯤 딱 들으면 기분 좋은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죠? 네, 찾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아, 요즘 따뜻하고. 그래요. 아, 내겨울님한테는 이분한테는 베스킨라빈스에서 패밀리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고요. 이제 노래를 들을 건데 마침 겨울 얘기에 이어서 우리 이진아 씨가 네. 캐롤을 맞아요. 라이브로 또 간단하게 준비를 해주셨대요. 네, 맞아요.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정말 캐롤은 정말 다 좋아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혼자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는 네. 노래 중에 고요한 밤이라는 노래랑 네. 종소리 울려라 이런 노래 두 곡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준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아 씨? 네. 네. 또 피아노로 네. 아, 나 아까 그거 뭐지? 오리지널 그거 어떡하지?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편집해야 되지 않아요?
왜? 아니에요. 온이지라. 네. 좋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네. 네, 제가 되게 캐주얼하게 준비했는데. 네. 같이 불러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종소리 울려라를 같이 부르는 걸로 해봅시다. 네. 네. 아, 예. 그러면 진아 씨의 고요한 밤 종소리 울려라. 네. 정해 듣겠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샘 김씨도 야간 작업실을 위해서 라이브를 한 곡 준비해 주셨대요.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저 사실 오늘 예. 제 노래 중에 이제 Love Me Like That을 준비를 했는데 아. 갑자기 웬유폴이 부르고 싶네요. 아 그래요? 네. 오 좋아요. 괜찮아요? 아 그럼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이제 네. 그거 1절까지. 네. 아니요.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When You Fall 진짜 명곡인데. When You Fall을 네. 한번. 제가 그 노래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요? 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땐 그랬었지 너의 말투 너의 그 표정 아직도 그런지 여전히 아름다운지 그때보다 우리 아는 것들도 많아졌고 어느 순간부터 저처럼 웃어 너 이유로 난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고 가지 못해 난 말야 많이 변했다고 해 글쎄 내 맘은 똑같은데
바라만은 또 그 눈으로 지금은 어떤 하늘을 보고 있을까 사랑하고 있니 너도 어딘가에서 이제 눈물 없이 그날들의 우리 추억하니 숨이 작게 사랑했던 그 밤과 손바닥 위에 적었던 고백 Baby, baby 너와 나 같은 순간 떠올렸던 정말 hello from 아 죄송합니다. When you fall I'll say hello from me. 행여라도 내게 들리지 않을 만큼만 더 숨죽여 너의 이 닿지 않을 만큼만 이름 메시지 근데 진짜 생김 씨가 원래는 Love Me Like You, Love Me Like That, Love Me Like That. 예. 근데 정말 즉흥으로 지금 해준 거예요. 아 너무 즉흥으로 했나 싶기도 하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았다. 네.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어려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진짜 즉흥적인. 네. 네. 중간에 틀린 것도 너무 인간적이었어.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좋았어 진짜로. 맞아, 맞아. 분위기가 오히려 좋아.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 이렇게 진아 씨와 생규 씨, 권진아 씨의 또 라이브 들었고 야간 작업실 이제 세 분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어떠셨어요 세 분? 너무 편해가지고 저는 조금 너무. 편하게 편하면 좋지. 네, 너무 너무 편하게 네. 말을 했나 조금 아, 걱정이 되지만. 네. 뭐 그래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많이 웃고. 저는 늘 뭐 이렇게 여기 놀러 올 때 너무 행복하고 적재 형과 함께라면 알잖아요. 우리 쌤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요. 아니 정말 가까이 있는데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 원래 가족끼리 너무, 더 네, 그래요. 맞아요, 맞아. 그죠? 아, 진아 씨도 이진아 씨도 네, 너무 저도 네. 너무 반가웠고 자주 놀러 와요. 네, 진짜 자주 놀러 올게요. 너무 엉뚱해. 너무 재밌어. 화이팅입니다. 항상 그 네이버 제가 그 네. 키면 적재 오빠 얼굴이 보여요. 아, 네이버 다운. 밤에 많이 키는군요. 밤에 키나 봐요. 그래서 네. 야간 작업실이네 이러면서 구경하거든요. 야간 작업실이네. 네. 자주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작년 캐롤이었죠. 안테나 캐롤 마지막 곡으로 겨울의 우리들. 들으면서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오면 올해는 모두가 힘들었지. 보고 싶은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니? 참 많은 게 변했구나 1년 사이에. 잊고 있었던 것 같아 12월의 크리스마스. 온 세상 사람 따뜻하게만 드는 선물은 바로 너. Merry Merry Christmas. 행복한 이 시간 하얀 눈이 내리는 밤 반짝이는 우리들의 겨울. Merry Merry Christmas. 내일은 좋은 일들이 우릴 기다릴 거야. 희망을 노래하자. 말하지 못했지만 많이 고마웠어. 온 세상 사람 즐겁게 만드는 선물은 바로 나. Merry Merry Christmas. 행복한 이 시간 하얀 눈이 내리는 밤 반짝이는 우리들의 겨울. Merry Merry Christmas. 내일은 좋은 야간 작업실.